스타리아 5밴 같은 경우도 단열 방음을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진공관 부분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저희도 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수납 부분과 단열 방음까지 겸비하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공략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스타리아 5밴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단열 방음 성능을 들어보시면 자, 문을 딱 닫으면 이렇게 조용합니다. 옆.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5밴을 이용해서 5인승 2인치 치매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5밴 같은 경우에는 짐을 수납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짐 공간은 사실 아무 내장재도 없습니다. 단열 방음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밴의 경우, 3밴의 경우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열과 방음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SUV 차량 이상으로 조용해집니다. 스타리아의 경우는 저는 조심스럽게 5밴의 경우가 더 맞는 선택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밴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카를 하시게 되면 옆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부분들의 단열과 방음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저희의 철학이고요. 단열 방음 작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동차를 개조하는 비용은 증가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절약된 부분은 단열 방음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자가용처럼 쓰시는 모델에 대해서는 5인승으로 개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은 출퇴근을 하신다 그러면 뒤에 2열에 승객을 태우신다 그러면 5인승으로 사용을 하시고 두 분이서 다니실 때에는 2인승으로 개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3밴보다 5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의자입니다. 지금 의자가 별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3인승 같은 경우에, 3밴 같은 경우에는 이 의자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지 못해요. 오래 차를 타다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쓸립니다.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래서 딱 착좌감이 5밴의 의자가 훨씬 편하고요. 11인승의 의자가 편합니다. 12인승만 해도 엉덩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 착좌감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타렉스 5밴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있는 의자가 개별 의자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한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편한 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탈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자가용으로 타시면서 주말에 캠핑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11인승이나 5인승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나중에 여건이 바뀌어서 2열에 있는 의자를 빼놓게 되면 더 많은 짐들을 적재할 수가 있고 화장실이나 전자레인지나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딱 고정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캠핑할 때 매우 편리해집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동식 기기를 써요. 웬만하면 이동식 기기를 쓰는데 자주 사용하는 거는 고정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싱크대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2열 자리 부분을 빼고 2열에 수납장을 주시게 되면 좀 더 편리한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하죠. 가장 캠핑에서 수납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실 겁니다. 수납의 용량이 굉장히 커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수납입니다. 짐이 많아지면 잠잘 곳이 없어지고 잠잘 곳이 넓어지면 짐 공간이 없어지고 그 두 가지를 교체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차는 양쪽에 있는 수납 공간들을 유지하고도 지금 기본 침상의 사이즈가 160 정도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벽 쪽에 이 공간이 폭이 120cm가 나오고요. 앞을 확장했을 때 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확장을 하고 또 이쪽도 확장하고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은 전체의 길이가 185cm 정도가 되거든요. 185cm 공간과 146cm의 사이즈가 나오니까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 돼요. 표면에 이렇게 매트리스를 두지 않고 이렇게 개방을 해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트리스의 두께를 본인이 원하는 경도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청소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거나 매트리스를 갖고 다니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복도 공간을 항상 만들어 둡니다. 이 복도 공간이 유용하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도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놨고요. 이 복도 공간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급할 때에는 여기다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복도 공간, 그리고 비가 올 때에는 차에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복도 공간을 만들어 놨고, 이어 의자 자리 등받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에 테이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사설업체에서 일렬 의자 회전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렬 의자 회전 기능을 넣게 되면은 일렬 의자를 뒤로 돌려놓고 마주보고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테이블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양쪽으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일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구조 변경을 정식으로 받으신 다음에 네 명이서 가운데 놓고 테이블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뭐 물론 내부에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뭐 자주 사용되는 물건들을 다 수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테이블의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렇게 120cm에 47cm 정도 되니까 뭐 넓은 테이블 사이즈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빨베 의자를 불법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자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게 자동차 검사 받을 때 의자를 레일을 개조하거나 레일을 연장한 거는 다 원상복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일을 불법 개조한 차량들은 다시 레일을 원상복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중고차를 사오시더라도 순정 상태로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있었던 격벽이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격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 의자가 불편했던 거지 실제로 이어 의자를 격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 의자가 그렇게 사용하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뒤에 세 분이 타기에는 장거리는 아니더라도 뒤에 앉아서 타기에 그렇게 불편한 정도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등받이 부분 뒤로 제일 넘어가는 거 뒤로 넘어가는 것까지 하면은 아주 불편한 정도의 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벨트 자체가 파워뱅 같은 경우에 이미 벨트 자체도 3점씩 벨트입니다. 승합차는 2점씩 벨트였는데 파워뱅 같은 경우에 3점씩 벨트이기 때문에 승합차보다도 2열의 벨트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거. 2열에 있는 의자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게 파워뱅의 또 장점이고요. 사설업체에서 1열 회전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은 앞뒤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의자를 테이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렬을 회전하게 되면은 앞뒤로 마주 보고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5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렬 회전 기능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앞뒤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뒤에다가 가운데 있는 의자를 테이블로 놓으면은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앞뒤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리아도 5벤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5벤으로 한번 비슷하게 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스타리아가 나온 다음에도 6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뭐 1년 회전 기능이나 그 서드파티 업체들이 생기면서 그런 액세서리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새 차가 나오게 되면 우선은 컷텐도 구하기 힘듭니다. 컷텐도 구하기 힘들어서 처음에 차를 산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컷텐이나 모기장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를 찾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차가 나왔을 때 초기에는 그런 액세서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범용 액세서리들이 나왔을 때 그때 구입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납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5인 기반의 평소에 자가용으로 탈 수 있는 이 정도의 차량에 수납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크스루 타입이거든요. 이 차의 특징은 복도 공간을 살려놓은 엄청난 수납력을 가진 워크스루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를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통로를 저희가 만들어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급할 때는 짐을 적재해야 될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쩔 때 굉장히 부피가 크면서 긴 짐을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상판을 뒤집으면 덮개를 완전히 180도로 뒤집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뒤집었더라도 지금 바닥에 있는 색깔과 되게 유사하죠.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재료를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뒤집게 되면 여기에 무거운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앉아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공간을 빼게 되면 지금 요 안에 있는 이동식 칸막이들을 모두 빼게 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긴 짐들을 적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긴 짐을 적재를 할 수가 있냐면 의자 뒤까지 170cm 정도 되는 그런 긴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키가 큰, 제가 자전거 두 대를 여기다 적재하는 그 사진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게 127cm 정도의 높은 짐을 올릴 수가 있죠. 자전거 두 대를 여기다가 적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부 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자주 쓰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능을 써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차 한 대로 여러 가지 하려다 보면 이런 기능들을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으로 워크스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한 차량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납 공간 전체를 다 개방을 해서 워크스루를 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물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길 전체가 다 개방이 되죠. 이 길 전체가 개방이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루 기능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이렇게 전체 통로가 개방이 되면서도 이 통로 자체가 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정도의 수납 능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 됩니다. 거기에 이 뒤쪽으로 인출된 조리대와 뒤쪽으로 인출된 식탁. 자, 5N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일반 SUV급과 다르게 5N은 이 정도의 수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입니다. 물론 스타렉스의 단점은 있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수납 능력을 갖고 있는 차량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어떻게 봐서는 마지막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인출된 조리대의 사이즈가 90cm에 66cm가 되고요. 인출된 식탁이 77cm에 76cm에 62cm가 되니까 여기서 조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구조가 되고요. 덮개를 빼게 되면 여기 좌탁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좌탁 기능을 만들어 놨고, 자, 차 내에서도 서랍에 있는 물건을 빼놓을 수 있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안에서도 뺄 수 있는 그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내부의 이 사이즈가 95cm에 62cm, 25cm, 크고 무거운 짐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40kg의 내구성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레일이 적용이 돼서 이 위에 올라가 있더라도 사람 두 사람 올라가 있더라도 내구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서랍 내구성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10년을 사용해도 전혀 내구성에 문제없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출되는 요 식탁 구조, 인출되는 조리대 구조 계속 고집하면서 만들어 드리는 거는 나중에 차를 확장했을 때 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저희가 이 구조물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이 구조물 특허까지 다 받은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목재라서 약한 게 아니라 그 구조물을 보완할 수 있는 재질이 소통할 수 있는 재료로서 저희가 나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 목재의 재질이 뭐 표면에 미려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내구성이라든가 물성면에서 뒤질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디자인은 마음껏 바꿀 수 있다는 거,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가능한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오마이캠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납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요 복도 공간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벽장에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잘 벽장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5N은 벽장에 충분히 수납 공간들을 저희가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벽장에 들어가는 이 수납 공간에 어마어마한 양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들어가게 되면 깊이가 25cm 정도 되는 그런 짐들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수납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5N 같은 경우에는 수납과
단열 방음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이쪽의 벽도 폭이 무려 102cm에 깊이가 15cm, 높이도 34cm 정도 되는 이런 넓은 포켓 부분이 있어요.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포켓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도 벽 공간이 넓으니까 이 속에다가 TV를 이렇게 달아놔 드렸잖아요. 이게 물론 인출되는 TV니까 인출식 TV를 적용해서 밖에서 앞뒤에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TV를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고 더 빠지면 더 나오는데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인출식 TV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벽 공간의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스마트폰을 미러링을 해서 모니터 확장 개념으로 작은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보는 모니터 확장 개념으로 TV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볼 수 있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정 요금만 되면은 없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위성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해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요. 아래쪽에다가도 전자레인지 자리를 만들어 드렸죠. 전자레인지 공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도 옆에 작은 공간들이 남아요. 벽장에 TV를 장착하고 전자레인지를 장착하고도 곳곳에 남아있는 이 수납 공간, 이 놀라운 수납 공간들이 스타렉스의 5밴의 실용적인 차로 만들어 드린 거죠. 자, 이 차량은 단열 방음을 한 5밴이 SUV보다 더 조용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단열 방음을 한 5밴 차량이 일반 SUV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더 조용합니다. 승합을 우선 추천을 드렸지만 스타리아에서는 승합보다는 5밴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스트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지가 알려진 게 없어서 제가 뭐 스타리아를 어떤 거로 구입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스타리아는 제가 봐서는 출시된 지 한 6개월 후에 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야 뭐 제일 비싼 모델로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붙여갖고 하나를 사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에는 좀 더 지켜보면서 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스타리아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맞췄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안전사양은 좀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카니발 같은 주행성능이라고 하면 그거를 구입하는 새로운 층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스타리아 5밴 같은 경우도 단열방음을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진공관 부분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저희도 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수납 부분과 단열방음까지 겸비하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공략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스타리아 5밴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단열 방음 성능을 들어보시면, 자, 문을 딱 닫으면 이렇게 조용합니다. 옆에 차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있다 보면 옆에 차 와서 문 닫는 소리 같은 거 전혀 안 들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는 27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요. 요즘 주행 충전기를 60A급을 달아드리면서 시간당 60A를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220V 2kW 인버터를 내장을 했고요. 독일산 무시동히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차 내에서 220V와 12V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 3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BMS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다 조합을 해서 부품을 조립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가 아직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선 인산철을 쓰고 있는 거고요. 효율이 좋고 더 안전한 배터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그 배터리로 저희도 옮겨 탈 겁니다. BMS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 옮겨가는 것도 어렵지가 않죠. BMS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했기 때문에 뭐 내부에 있는 부품도 고장나거나 하면 저희는 신속한 AS가 가능합니다. 뭐 인버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기 사용하시다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저희가 직접 수리를 다 해드립니다. 어디 이 배터리를 어디 보내서 어디 보내봐서 저기 보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다 고치고 저희가 다 수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있고, 60A 주행 충전기가 들어오면서 태양광을 안 달고 그냥 1시간 반 정도만 운전하면 하루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 양이 되니까 요즘은 태양광을 안 다시고 그냥 270A 인산철 배터리에 60A 고속 주행 충전기 2kW 인버터 요 정도만 딱 갖고 다니십니다. 혹시나 해서 외부인이 충전기도 달아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 캠핑장인데 요 정도로 꾸미시는 분들은 사실은 캠핑장을 안 가시거든요. 노지 캠핑이나 원하는 데 가서 차박을 하시지, 캠핑장에 가서 굳이 뭐 시끄럽고 사람 많이 모여있는 데 가시는 것보다는 그 노지 캠핑이나 이런 차박지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단자 60A 주행 충전기 충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3일 동안 전기를 쓰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납 부분도 시설들을 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환풍기를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 충분하니까 환풍기도 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조명이나 전자레인지나 그리고 무시동이 또 이런 것들이 다 효능이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환절기 때는 밤엔 되게 춥습니다. 밤에 잠자기에는 조금 추위 타시는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럴 때에는 언제든지 무시동 히터만 켜시게 되면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거나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기장 기능이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도 하고 밖에 있는 공기를 넣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고요. 5밴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5밴으로 평소 5인승으로 자가용처럼 타시면서 정차 더불어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과 수납 부분 그리고 넓은 침상, 요 세 가지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거기 히터까지 캠핑카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구성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벽면 쪽에도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계절 따라 집만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돈 들어 갈 일 없이 캠핑카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5밴을 이용해서 5인승 2인치 침에 정식 캠핑카를 개조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와 60A 주행 충전기, 2kW 순정연판 인버터, 환풍기를 장착한 차량이고요. 무시동 히터 독일선을 달아놨기 때문에 환절기 때에도 한겨울에도 동계 캠핑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스트렉스 5밴을 5인승 2인치 침에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